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슈들을 다뤄드릴 거고요. 또 투자 시장의 분위기 함께 파악하시면서 투자에 관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겠습니다. 우선 간밤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0.12% 하락세,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지금 실적 시즌인데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앞두고 전반적인 관망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파산에 관한 대두가 됐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예금이 40%나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도 주시하는 분위기 계속해서 연출이 됐고요. 2년물 국채금리와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모두 다 하락했지만 역시나 장단기 금리 현상 여전히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달러 인덱스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도 계속해서 조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현재는 27,500달러 선입니다. 자, 이제는 2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 많은 분석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관련한 시세들 주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1,800달러 선입니다.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상승했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플은 0.4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0.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도지코인이 헥스코인 시총을 앞서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21달러 선에서 크게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알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진 않고요. 비트코인 여전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고래는 사고 개인은 파는 시장이다 라고 글래스노드의 리포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고래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그리고 축적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차트에서 이 파란색이 축적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이 파란색은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진 고래들이 축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까지도 큰 축적을 나타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최근의 지표를 보시더라도 일부의 축적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량을 보유한 투자자들이나 조금 더 작은 고래들은 물량을 좀 파는 모습들도 우리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시장이 어떤 대형 고래에게는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소형 고래들에게는 얼른 또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고래들의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빨간색 차트를 주목을 해보시면은 100개에서 또 10K의 수량을 가진 고래들의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고래들의 모습이 조금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고래들은 역시나 물량을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이유는요. 한 분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휴면 상태였던 비트코인 주소가 활성화돼서 400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오래된 지갑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방면의 분석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 이탈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약세장을 주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국의 규제 압력으로 미국 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을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외로 이전할 경우에 암호화폐 약세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메사리 분석 업체의 창업자인 라이언 세키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내 주요 거래소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코인베이스 CEO는 실질적으로 내가 미국 내에서 거래소를 옮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그 후보지로 지명된 국가가 이렇게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 금융당국의 압박이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길 것이며 이러한 약세장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신들에 따르면은 존 디튼 역시도 셀키스의 언급에 동의를 하면서 거래소들이 미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피하더라도 규제 당국들은 또 미국을 피해서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좀 약세장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다 면밀한 분석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에 앵커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가자!